원시!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했다. 재혼까지 포기하며 애지중지 길러놨더니 결국 핏줄을 찾아가? 게다가 침불한 작자와 학심에 널 속이고! 아버지! 엄마, 미안해. 그리고 할아버지, 죄송해요. 하지만 저 일부러 숨기려던 건 아니었어요. 맞아요, 할아버지. 그 미래 입장에서 말꺼내기 진짜 어려웠을 거예요. 어렵긴 뭐가 어려워? 어머님이 아가씨가 친분 만난다고 하면 이해 못하실 분이셔? 수지야, 너까지 왜 이러니? 어머님, 저라고 총대 메고 못된 말만 하고 싶겠어요? 하지만 이 문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요. 왜냐면 아가씨가 전과까지 있는 친부랑 뒤에서 몰래 내통까지 하고 있었다는 거니까요. 안 그래, 자기야? 어? 아니, 충편만 왜 그런 걸 나한테 물어? 수지야, 미래 아버지 나쁜 사람 아니라고 했지 않니? 어머니도 참, 그 속을 어떻게 알아요? 그런 작자가 어떤 의도로 우리 집안에 접근했을지 알 게 뭐냐고요. 그렇죠, 할아버님? 준표의 말도 일리 있다. 우리 집안이 황동포도가라는 걸 뻔히 알 거고, 분명 아가씨 핑계로 한몫 단단히 챙기려고 아가씨 앞에 나타난 게 틀림없어요. 수지야, 너 정말 그만 못하겠니? 아휴, 준표 엄마. 왜? 내가 틀린 말했어? 걱정 마세요. 저 다신 아버지 만나는 일 없을 테니까. 미래야,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? 엄마, 나 그러기로 이미 결심했어. 할아버지, 제 아버지 일로 가족들에게 피해 끼치는 일 없도록 할 테니 염려 마세요.